안녕하세요. 그런 줄이나입니다. 오늘은 전에 만들었던 산발의 자동차 키프로스 다음 편 시작합니다. 이름이 페일맨이에요. 페일맨. 페일맨이 뭐예요, 이게? 눈을 잘 봐봐. 이거야. 얘가 이름이 페일맨이야. 손을 쫙 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네. 손도 펴고 있네. 3,5대 1 스케일이죠? 그 저번에 키프로스랑 똑같은 스케일로 만들었고. 비행기 자체는 3,5대 1이 아니죠. 4,8대 1. 그러니까 풀업기들은 4,8대 1로 만들었을 때 3,5가 조금 적당하고, 만약에 Z기를 4,8로 하면은 엄청나게 크더라고. Z기는 7,2대 1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Z기는 이런 자동차를 만들기가. 그치. 너무 미려하게 생겨서. 그쵸. 그냥 그 상태로 쉐입이 완성돼 있잖아요. 그치.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SF지만 약간 클래식한 맛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엔 디스크 쪽을 조금 크게 만들어서 육중한 느낌을 넣었지, 전에 키프로스보다. 드래그 레이싱 잘하게 생겼어요. 그게 디젤 펑크 느낌이 키프로스에서 났다면은 얘는 조금 더 SF스러운 이유가 자동차 바퀴도 약간 현대적이고, 저 날개 부분 저기 절개한 게 사실은 저 날개 부분을 붙인 다음에 다 절개를 한 거야. 그래서 덮은 건데, 저게 원래 실제로 존재하는 비행기더라고. 그 붉은 돼지의 악당 커티스인가? 커티스가 타던 비행기 모양인데, 이 기체도 사실은 키트도 그거지. 그걸 이용해서 만든 거고. 후반부에 보면 나올 거야. 박스부터 조립하는 영상이. 그게 비행기 이름이던데. 실제 비행기 이름도 적었더라고. 그래서 저거 저 주인공 이름이 커티스 아니었나? 저 조연 이름? 키트 처음 사면 저 봉지 뜯을 때 기분 참 좋은데. 얘는 많이 타라고. 근데 비슷해. 나 역시도 이제 막 바퀴를 얹어볼 생각을 하면서 꿈에 부풀어서 뽀개는 느낌이라. 만들려고 시작하는 거랑 비슷하지. 어차피 저 뒷날개 부분은 없어질 거니까 어디서 절개를 할지만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고. 이게 사출색이 짙은 남색이다 보니까 카메라에 잘 나오진 않더라고. 또 저거 만들 때 복장도 어두운 색이어서 내가 더안 보이는 것도 있고. 손은 잘 보이네. 그치. 손은 짙은 색이 아니잖아. 손이 참 고와. 뷰티풀하지 아주. 쉐입 대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둘씩 대보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이건 거지. 뭐야? 이게 기본 바퀴를 저 시트로엥 1:24 스케일을 이용했는데, 전에는 서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키프로스에서 내가 그냥 창작을 하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조향도 되게끔 저 부품을 완전히 이용을 했어. 그러면서 앞부분이 더 육중해진 것도 있고. 실제 차에 프레임을 써가지고. 저기 지금 바퀴가 달려있는 부분이 조금 얄쌍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두툼하고 덩어리가 있게 하고 싶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지. 저기 위에 날개 나오네. 저 부분이 덮이고 양옆에 날개를 자른 거야. 지금 뒷바퀴 부분 하는데, 저번에 키프로스는 바퀴가 하나였지만 얘는 가운데 축에서 양쪽 바퀴가 서로 붙는 구조로 뒷부분을 조금 더 튼튼하게. 그거 되게 튼튼해 보여요. 지금. 머슬카처럼. 그치. 그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핸들 꺾으면 휘시테일이라고 해서 꼬리 치듯 뒤가 흔들리는 게 있는데, 지금 비행기들 보면 대부분 뒤가 땅 쪽을 향하고 있는 모양이어서 휘시테일이 별로 안 생길 거야. 이것도 대봤어. 근데 저건 아니더라고. 아, 요게 저 윗날개랑 아랫날개 잡아주는 부품이었는데, 저거를 그 조향장치 위쪽에다 놔주면은 보다 날쌔 보이고 보다 미래적인 느낌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저렇게 놨는데 나쁘지 않아. 디자인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고수를 했지. 저쪽으로 가야겠다. 약간 하룩 선장 느낌도 좀 나는. 그치. 저게 날개가 작은 날개가 그 유선형 기체에 딱 붙어 있어서 그런 느낌이 보일 거야. 아, 저 순접 자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임시. 저게 나중에 시간 되면 바스라지잖아. 그래서 일단 무수지로 적셔준 다음에 그게 마를 때쯤에 적을 써서 조금 탄탄하긴 한데 순접은 믿을만하지 않아. 저 옆에 지금 디스크 브레이크처럼 툭 튀어나온 회색 부분, 저거는 그거야. 저 스타워즈 에피소드 1편에 나왔던 아나킨이 몰고 다니는 포드? 포드 레이스 할 때 나왔던 기체에 구동축인가 뭔가 해보는 그거야. 근데 예쁘게 생겨서 저걸 사용했지. 바퀴랑 크기도 잘 맞고. 내부 칠해주고, 저 핸들이 크기가 없어갖고 7.2대1 엄청나게 큰 타콤에서 나온 트럭이 있는데 그거 핸들로 박아버렸지. 마스킹 원래 잘 안 하시잖아요, 귀찮아서. 근데 저 주황색이 내가 만든 색인데 차폐력이 되게 안 좋아. 아크릴인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밑색이 색이 존재할 때, 화이트가 아닐 경우에는 수십 번 발라야 되는데, 저것도 에어브러쉬를 했는데도 한 여섯 번인가 뿌렸어. 발색이 안 돼서. 아, 이거 워싱 붓.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붓 중에 제일 큰 붓이죠. 과감하다. 마음이 급해 막. 아니, 기분 좋았을 것 같아. 난 이렇게 쓱쓱쓱쓱. 이거 하면서 패널 라인 같은 게 되게 미세하게 되어 있는데 큰 붓으로 하면 그게 다 뭉개져 버리거든. 그런 아쉬운 점은 있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추가적으로 좀 해주는 거죠. 그치. 디테일하게 목선을 넣는 작업을 더 심도 깊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 거지. 보면은 저 좌석 위쪽에 삐죽 나와 있는 저거는, 저게 이제 머리 받지 역할을. 저게 F1카 같은 거 보면 약간 저런 스타일로 생겼잖아.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서 진행을 한 거지.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